어떻게 됐어? 내일 회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그 친구라는 사람도 계속 자백을 안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잠깐만. 네, 형사님. 쇼핑몰 메일이 복원됐어요. DL 김포 공장에서 디자인 첨부한 메일이 발신됐더라고요. 김포 공장에서요? 아, 그럼 저희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김포 공장에서 디자인이 유출된 것 같아. 거기서 유출한 사람을 찾으면 네 동생 누명도 벗겨줄 거야. 같이 가보자. 저희 공장에서 디자인이 유출됐다고요? 네. 쇼핑몰 측으로 발신한 메일에 컴퓨터 IP를 추적한 결과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회사 메일을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사무직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라 담당자는 따로 없습니다. 아, 그럼 혹시 사무실에 CCTV는 설치돼 있나요? 네. 아, 그럼 CCTV 영상을 보면 누가 유출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메일 발신 날짜가 한 달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땐 CCTV가 고장나서 수리하던 때라 영상이 없을 텐데요. 아, 그래요? 저 그래도 한 번만 확인 다시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관리실이죠? 혹시 한 달 전 CCTV 영상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수리가 일찍 끝나서 영상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영상 보내준답니다. 이 직원분 누굽니까? 어? 이거 엄명이신데? 엄명이 씨? 누구세요?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내부 문서 유출 혐의로 조사할 게 있으니 같이 서로 가시죠. 유출이라뇨? 뭐 자세한 건 서에 가서 말씀하시죠. 아니 형사님 잠시만. 잠시만. 형사님 여기요. 일단 이건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가시죠. 아니 형사님 잠시만요.